마지막으로 저 금리가 떨어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 가까운 지인 이야기입니다. 2013년 3월에 모 보험회사에다가 즉시연금을 2억 원 들었다는 겁니다. 즉시연금 들으면 매달 얼마씩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3월에 들었는데 2억 원을 들었는데 그해 4월에 51만 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27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지났는데 51만 원, 27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겠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들 운영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식시장 별로 좋은 적 없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졌죠. 별로 좋지 않았죠. 보험회사 운영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도 덜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4, 5년 후에 이 27만 원이 한 20만 원 정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4, 5년 후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을 번다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면은 나중에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그 금융그룹 회장한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지막 10년, 13년 정도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돈 주고 죽어가는 이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든 저성장, 금리 시대 때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위 우리가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를 떠나면 직도 없어지고 근데 업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업을 가지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빌릴 때 변동금리를 할 것인가, 고정금리를 할 것인가. 최근에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아마 대출을 유도할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요건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대출 받을 때는 저는 변동금리, 그 다음에 예금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해도 뭐2% 단도, 1% 중, 이 정도 중반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 수익률 많이 떨어져가지고 채권 투자에도 별로 뭐 수익률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소위 이거 전략이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에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뭐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정도의 차이지 방향은 일본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이런 시대에 뭐 일본 경험 같은 걸 참고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그 금리만 알면은 경제 다 공부했다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금리에서 같이 그 공부하신 것처럼 금리는 현재의 금융시장 현재의 경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률까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먼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금리에 대해서 매일매일 관찰하시면서 금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